유물을 지키는 파파니 박사와 파니 역사 탐정단 고려 청자를 지켜라. 나는 파파니 박사, 이 고고학자이자 파니 박물관의 관장으로. 팜팜의 할아버지지. 오늘도 박물관의 유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궤도 매롱. 좋아, 좋아. 그와 맞서기 위해 파니 역사 탐정가과 함께 유물을 지키고 있지. 어떤 유물을? 안녕, 파니 역사 탐정단. 오늘은 또 어떤 유물을 훔치려는 거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야, 너희들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오늘도 힌트를 줄게. 자, 오늘의 힌트 주세요. 그럼 행운을 빈다. 메롱. 전 어서 가서 이 사실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릴게요. 네. 얘들아, 세 가지 힌트를 모두 파니온에 저장했지? 네! 파니온! 이건 꼭 초대형 애벌레 같이 생겼네. 제 군인이다. 이건 깨진 조각 같은데? 이 세 가지 힌트를 모두 박물관에서 찾으면 궤도메롱이 훔치려는 유물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윙키야, 윙키야. 그럼 우린 여기서 찾아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린 어서 박물관으로 출동해볼까? 네. 파니온 변신. 파니온이 누르면 명탐정 어서 흩어져서 찾아보자. 네, 사랑. 어? 사랑, 저기 봐요. 아까 애벌레 갔다가 온 거 저거 같아요. 와, 정말이네. 한번 확인해 볼래? 네. 힌트 유물 일치. 힌트 유물 일치. 맞았다. 어서 들어가 보자. 우와, 그릇들이네. 이건 도자기들이야. 도자기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이야. 흙으로 빚어 모양을 만든 뒤 1100도 아래 온도에서 구운 그릇을 도기라고 해.